옛날에는 그냥 와인을 프랑스 갔을 때도 제가 와인을 전혀 몰라서 그냥 술이니까 마셨죠. 소주가 없으니까. 남편 따라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거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와인을 만들면서 이제 아, 와인을 만드는 과정이 이렇구나. 그냥 마시는 술의 개념이 아니고 이게 이제 농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구나. 와인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갖게 된 거죠. Dominique, ton vin est meilleur au monde, je dis. Merci. 저는 신의연이라고 하고요. 충주에서 그 과일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도미니크랑 같이 와인 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밭을 한 바퀴 돌거든요. 밭이 주는 에너지가 되게 좋은 거죠. 굉장히 그 나무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죠. 어떤 우리는 뭐 화학 그거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제 뭐 어떤 뭐 잡초도 있고, 잡초도 굉장히 많고, 뭐그 외에 다른 작물들도 굉장히 많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작물들의 어떤 에너지를 저는 다좀 요즘은 굉장히 좀 예민하게 느낀다고 할까,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이 걸어요, 사실은. 그냥 이제 무수한 어떤 풀들이 그냥 편안하고 싱싱하게 자라는 그 느낌이 그냥 저는 좋다는 거죠. 막 뭔가를 막 엄청나게 느끼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이 속을 걸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루를 시작하기에 되게 좋다, 그런 생각인 거죠. 아침은 사실은 일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여기를 걷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아침 이때가 제일 기분이 편안하고 좋죠. 이때는 뭐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이런 거다 잊어버리고 그냥 잠시 휴식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휴식처라서 엄청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또 하루가 시작되면 또 일터가 되는 거고. 그렇죠. 10마리, 12, 14, 15, 지금은 16시네.
사람 없이 바깥에 사는 동물만. 얘들은 이제 원래 올 봄에 온 애들이에요. 까만 애들은 그냥 셋이서 똘똘 뭉쳐 다녀요.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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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시 똥덩어리야. 응? 우리 구구 말 잘 들어? 응? 말 잘 들어. 예, 나랑 갈까? 그거 나랑 갈까? 우리 저쪽으로 가볼까요? 가자. 응, 가자. 얘는 날 따라와요. 원래 산책할 때, 한 바퀴 돌 때. 그럼 포도 잎은 먹으면 안 돼요. 거위나 오리를 키울 때 같이 뭔가 정말 좋은 친구가 옆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엄청 좋아요. 그리고 뭐 여기에 뭐 뱀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쟤하고 같이 가면은 훨씬 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엄청 든든해요, 사실은. 얘는 이제 그 익혀서 먹을 수 있는 사과이기도 하고 와인 베이스로 굉장히 좋은 진짜 빨간 맛이 좀 떨떠름하면서 새콤한 맛이 굉장히 강한 품종의 사과예요. 약간 숲과 같은 생태의 포도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뿐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함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동물도 같이 있고 그래서 다니다 보면은 여기저기 뭔가 좀 새로운 작물을 발견하는 기쁨 이런 게 있어요. 루쿠쿠 가자 가자. 도스모토스 세탄에 메이야 바다 아실 때도 더 안에 되었냐 발라니 되었냐 옷이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도미니크입니다. 충주에서 와인 만나러 프랑스에서 왔어요. 프랑스에서 왔어요. 왔어요. 뭐? Je suis français. Français, so wassoyo. 맛있는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막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향기나 뭐 달콤한 거 이런 것도 넣고 와인을 만들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인이 과일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과일이 가진 원래 자란 땅과 그리고 그 과일 나무가 자랄 때 어떤 기후의 특징이라든가 땅의 특징 이런 모든 것들을 와인이라는 한 병에 고스란히 저희는 봉인한다. 그러니까 그 자연을 봉인한다 이런 생각으로 와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한 와인이다. 우리가 한 잔을 마셨을 때도 편안하고 또 두 잔을 마셔도 편안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세 잔도 마시고 싶고 마지막까지 이제 한 병을 마셔도 계속 편안한 그런 와인이 저희 와인의 특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침이 사르르 도는데 ça sent très bon. Mais il est très clair. Déjà, il est déjà très clair.
맛있다. Mais bien mélangé, mon goût. Le goût était sur des notes un peu boisées parce que là on est sur un vieillissement tonneau, mais on reste sur le fruit plutôt la cerise. Et après une bonne salinité, une belle acidité en bouche hein, avec des tanins assez souples. Nadie. Dominique, ton vin est meilleur au monde, je dis. Du해에는 사실 이게 아무것도 없고 땅도 굉장히 그 거친 그 돌, 검은 돌, 돌밭이었어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프랑스도 와인을 만드는 방법이 지금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거든요. 우리 도미니크가 만드는 방식은 프랑스 안에서도 좀 독특해요. 파머컬처식으로 농사를 짓는 데는 굉장히 드물어요. 기본적으로 수확을 목표로 하지만은 그 목표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방식은 이제 그 과일도 잘 키우지만 땅도 잘 키운다. 이게 이제 자기 인생 철학이겠죠. 그리고 이제 농부의 철학이기도 하고 또 와인 철학이기도 하고. Je vois la vigne pousser à peu près comme je veux. Donc et lorsque tout marche bien, je suis content. Surtout comme j'essaie de faire pousser les plantes de la meilleure façon possible et en suivant des préceptes de permaculture. Et bon, c'est très satisfaisant de voir que les choses naturellement fonctionnent bien et qu'il y a moins en moins de travail.인간이 마시는 그 한 잔의 와인이 땅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잘 키우고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그게 엄청난 철학이라기보다 내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땅이 그 건강해서, 그 건강한 땅에서 이제 막 풀들이 자라고 한 그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겠죠. 얘 컴프리니인데요. 제 이게 이렇게 베서 그냥 포도나무 밑에 이렇게 두면 밑에 있는 여러 가지 풀들을 굉장히 빨리 퇴비화시키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얘 자체가 또 퇴비로 쓰실 때 엄청 좋은 거예요. 과일밭을 하는 밭이라면 이거를 둘레에 좀 빼곡하게 심어놓으면 좋죠. 그러면 많이 자라면 뭐 배든 밟았든 눕혀서 퇴비를 시키고 뭐 그러면 땅에 엄청 땅이 기름져지는 거죠. 포도밭에 잘 자라는 과일 나무들을 거의 다 심었어요. 특히 복숭아나 복분자나 딸기 뭐 블랙베리 이런 베리 종류가 다 잘 돼요. 어쩌면 이렇게 예뻐. 아, 하나 따먹어 볼까? 진짜.
완전 맛있어. 보리수도 굉장히 질소를 당기는 역할을 해요. 걔가 질소를 당겨서 땅에 안착을 시키면은 포도나무가 그것을 또 빨아 먹고 뭐 이런 형식인 거죠. 때루아라는 게 충주의 때루아도 될 수 있지만 수안보 때루아가 좀 더 맞죠. 수안보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수에리 때루아고 수에리 때루아 중에서 이제 요 언덕, 요 번지의 때루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약간 경사가 제가 있고 그 포도나 그 과일 농사 짓기에 살짝 경사진 산비탈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빛이 남쪽에서 그냥 밤 이렇게 쫙 들어오고 첫눈에 되게 좋더라고요. 엄청 절경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평화롭다 오니까 내 마음이 정말 그 좀 안정적인 어떤 그런 느낌? 다 동네도 조그만하고 너무 별스럽지도 않고 그래서 좀 그런 편안함과 다정함 이런 게 좋아서 사실은 아 여기다 하고 그냥 쟤들이 이제 원래는 우리 집 고양이가 아니고 그냥 어디서 들어왔는데 어미가 이렇게 새끼를 자들이 다 새끼예요. 그 들어온 어미에 작년에 들어왔는데 뭐 어쨌든 뭐 저 집처럼 저렇게 있으니까 뭐 나도 할 말이 없던. 응? 그러니 계란도 있지? 뭐 egg? You want to know? Just. 보리수고 이거는 그 딸기거든 우리 여기에. 아. 응, 근데 둘 다 괜찮아. 이리 와줘. 응. 응. 이거는 그 지난번에가 다 발효가 된 거고 이거는 그저께 조금 먹어봐. 맛있다. You know? That's good. Oh. Delicious. Oh. Two apples. Remembered one. 이렇게 구멍 났는 데는 엄청 많이 붙어 있거든. 이런 데는 좀 촘촘하게 봐줘야 돼. 밑에서 보니까 일단 앉아서 위로 한번 보고 땀 뜯게 보고 정말 많은 데는 우리는 약을 안 치다 보니까 정확한 방법은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계속 킬킬킬킬 완전 계속 죽이기가 진짜 그게 좀 톡톡 터지거든요. I'm happy. Killer. This is a cool place actually to stay because they are doing kind of something different from the more, let's say, commercialized or industrial way of like agriculture, doing something that's actually good for nature. Traveling is like a very good experience. It's not always easy, but you learn a lot from it. So I would definitely recommend. 작가 데뷔를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실제로 엄청 뭐 책을 많이 열심히 쓰진 않았어요. 숨어있기 좋은 방으로 데뷔를 하고
청춘이었고 팔팔할 때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년을 넘어서고 있으니까 아마 인생관도 많이 달라져 있겠죠. 저도 이제 그때 책과 지금의 책을 보면은 아, 많이 달라졌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비행 가출 소녀였어요. 비행. 사실은 뭐 젊었을 때는 집이 아닌 곳이면 어디든지 좋아가 막 어디든지 뛰쳐나가려고 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제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런 것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또 그리고 이제 또 아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었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원하는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랑스에서는 이제 생명력 뚜껑농법이나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데는 이제 저게 항상 한두 개씩은 있고 꼭 저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밭에 뭐 나무를 그냥 쌓아놓거나 돌을 쌓아놓거나 아니면 나무 둥치를 갖다 놓거나 하면 그냥 그게 다 이제 벌레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무슨 스타일이지? 어두운 스타일이라고 할까? 어두운 거 다 심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한 2년 차 되니까 작년에는 그냥 좀 그냥 그렇더니 이제는 좀 나름대로 자리를 좀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런 걸 막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애지중지하면 잘 안 크고 그냥 버려놓으면 잘 크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내비둬버리면 안 챙겨주니까 자기 스스로 챙기는 거고 애들도 그런 것 같아요. 냉이 개망초 잡초로 만든 화분이네. 수박 샐러드 이 와인은 어떤 거예요? 얘는 이제 사과로 만든 사과를 발효해서 만든 사과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 뭐 우리가 애플 사이다라 그러면 많은 것이 첨가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뭐 사과 향도 첨가되고 사과 맛도 첨가되고 뭐 여러 가지 한 뭐 5% 이상으로 설탕도 들어가고 또 뭐 가스도 들어가고 모든 게 다 인공적인 게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제 그냥 이거는 사과 자체를 발효시킨 거예요. 100% 사과인데 사과 껍질에 있는 그 효모로 발효를 시킨 거죠. 효모가 들어가거나 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뭐
편안한 맛이에요. 그래서 쇼킹한 사과 향이 막 난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사과가 발효되었을 때 이렇게 편안한 맛이 난다는 거 기분이 좋죠. 금방 취하는데요? 선생님도 맛있는 거 아니고 그거 먹고 취하면 안 돼. 포도나무 처음 봤어요, 봐. 포도 있잖아. 어, 있네. 아. 처음부터는 저희가 지향하는 바죠. 지역의 양조장. 사과를 발효를 해서 술이 되었을 때는 사과의 맛만 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사과와 전혀 다른 땅의 맛을 완전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는 농업에 꽂힌 술이다.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의 어떤 농작물로 만든 와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깊이고 하고 싶다라고 굉장하게 강한 의지를 나타냈죠. 사실은 이제 우리 뭐 지금 직장 잘 다니고 그리고 애도 어리고 갑자기 바꾸기에 적당한 때는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농사는 뭐 퇴직하거나 지으면 안 될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뭐 그때 너무 늦었다, 너무 늙었다, 농사 못 짓는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엄청 강하게 자기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죠. 말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맨날 물어보죠. 고생을 엄청 하니까 그 옛날에는 월급도 또박또박 나오고 뭐 좋았는데 그 지금 맨날 뭐 벌이도 시원찮고 맨날 고생은 엄청 하고 그래서 이제 후회하지 않느냐고 맨날 물어보는 자기는 뭐 괜찮다 그래요. 아직은 언젠가 뭐 아이고 내가 정말 힘들었다 할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은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하고 싶었던 꿈을 이 실천하고 있는 중이니까. 근데 지금 난 내가 그거 왜 해보라고 했지? 자기는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죠. 나는 엄청 따라다니면서 막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유, 난 진짜 뭐야 이거 피박이야 뭐야 그러면서. J'espère que la récolte cette année sera bonne. Ce sera la première année qu'on va vraiment récolter du raisin. Et pour l'instant, la vigne a très bien poussé, donc j'espère qu'on aura du très très bon vin à la fin de cet automne. J'espère qu'on vivra bien heureux ici avec tous les deux. Dans la cave, la maison, la vigne. Dominique, 우리 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좀 놀면서 살자. Pas trop travailler trop, j'ai dit. On peut aller lentement. Et sois gentil et sois heureux. Pas gentil un peu.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알 수 있죠 생각해보니까 이게 원하는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는 내일 망할지도 모르고 모레 망할지도 모르지만은 그냥 뭐 현재 지금 뭐 그냥 원하는 거 하니까 됐다.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봐.